제가 얘기할게요. 그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인데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.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의 아들이어서 사실 결혼하고 사는 동안에 굉장히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모든 생활비를 다 시댁에서 받았었어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권이 시부모님, 전 남편의 부모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같이 살거나 같은 건물 안에 있거나 나와 전 남편이 그러니까 늘 거기 모든 여행 이런 걸 다 같이 다녔고 결혼 생활 하는 내내 같이 있었어요. 쉽지 않았겠다.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지만 시어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편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외출을 하더라도 외출 후 돌아오는 시간도 저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의 삶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전 남편이 조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와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거 그분이 느끼고 있는 것을 서로 조금 나눴으면 더 좋은 결혼 생활이 됐었을 건데 대화가 잘 안 됐어요. 그게 가장 큰 이혼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저도 잘못한 게 그 사람이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좀 솔직히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좀 고마운 줄 모른 것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홀로서기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네,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홀로서기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솔직한 심정처럼 느꼈어요.